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번에 피프티피프티에 대한 해외 소식이 있었죠. 아, 참고로 제가 피프티피프티라고 하는 대상은 지들한테 굴러들어온 복을 무회전킥으로 차버린 정트리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티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피프티피프티는 5월 2023년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 파이널리스트 탑 듀오 그룹 부문이랑 탑 글로벌 케이팝송 부문 두 개의 파이널리스트 후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상식에 관한 재미난 소식도 있는데 티나 피프티피프티의 후보를 대신해서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 10월 29일 어트랙트는 미국 대표 인퓨즈 크리에이티브를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그녀가 피프티피프티를 대신하여 다가오는 시상식에 참가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그룹은 큐피드로 탑 듀오 그룹 탑 글로벌 케이팝송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니까 멍청하게 소속사를 탈주한 새 친구는 빼고 티나만 참석하러 간다 이거죠. 근데 저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저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의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데 참고로 그래미 어워즈는 위원단들의 평가가 기준이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대중들의 투표로 인기를 반영하는데 이번에 피프티피프티가 참석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전 세계의 기준 빌보드 차트에 기록한 성적이 근거가 됩니다. 그니까 피프티피프티가 경쟁했던 대상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룹 가수들이고 거기서 딱 다섯 팀들만 뽑는데 거기에 피프티피프티가 선정된 겁니다. 빌보드 뮤직 수상 후보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탑 아티스트에는 드레이크, 루크 컴뱃, 모건 월렛, 솔라나이 마니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있고 탑 남자 아티스트는 드레이크, 루크 컴뱃, 모건 월렛, 더 위켄드, 잭 브라이언, 탑 여자 아티스트는 비욘세, 마일리 사이러스, 올리비아 로드리고, 솔라나이 마니로, 테일러 스위프트, 빌보드 글로벌 1위 아티스트는 베드버니, 에드 쉐렌, 뉴진스,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그리고 이제 탑 듀오 그룹의 에슬라본 아르마도, 피프티피프티, 푸에르자 레기다, 그루포 프론테라, 메탈리카가 있습니다. 보면 생소한 가수들도 있지만 일단 신생 중소기업 아이돌 그룹이 저기에 올라간다는 것부터가 큐피드가 5월 한해 빌보드 차트를 얼마나 씹어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엄청난 업적이네. 올해 3월에는 트와이스도 수상했었고 Congratulations to Twice on being honored with the Breakthrough Award for 2023 Billboard Women in Music. People who support you will always be your team. You will break through.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오프닝을 장식했을 땐 Crazy loud! I love it. Their fans have traveled from around the world to see this performance. 분위기 보면 완전 미쳤습니다. 웬만한 콘서트장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축제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기에 중소돌 출신 피프티피프티가 그룹 부문 1위 후보로 선정돼서 참석하러 간다는 거예요. 진짜 신생 아이돌 그룹 입장으로선 꿈같은 일 아닐까. 그리고 그 피프티피프티 그룹에 대한 소식도 공개됐는데 인퓨즈 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 어트랙트 관계자는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의 모든 노하우와 컨텐츠 제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을 재정비하여 티나와 함께 대중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비를 한다라. 그건 무슨 뜻일까? 그니까 앞으로 티나는 그대로 가고 멤버를 추가로 뽑는다는 얘기인 것 같죠. 거기에 이기가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프티피프티란 그룹명 자체는 쭉 유지하고 활동을 계획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젠 해외조차 피프티 사태의 실체가 퍼지고 있다고 해요. 해외 뉴스에는 이렇게 디스패치 기사 링크가 걸려있고 들어가보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내용을 싸다 적어놨습니다. 저라면 해외 여론만 신경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멤버들은 꽤나 짜증나겠지. 크크크. 지금쯤 멤버들은 얼마나 배 아플까. 그쵸? 사기꾼 안성일이랑 놀아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서 활동하고 있었으면 그동안 CF도 여러 개 찍고 온갖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바비 뮤직비디오까지 그리고 이번에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까지 했으면 방탄이랑 뉴진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며 K-POP을 빛내고 있었을 텐데 거기다 앞으로 있을 엄청난 활동들까지 생각하면 갚기 싫어 도망간 직접비 30억이 문제가 아니라 로또로 치면 1등 용지를 도대체 몇 장을 찢었고 아파트로 치면 몇 채를 날린 걸까?
만약 이번에 피프티피프티가 진짜로 1위를 해서 키나 혼자 수상하러 무대에 오르면 그냥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아마 찢어질 것 같을걸? 참고로 이번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19일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진짜 꿀잼일 것 같은데 저 소식을 접한 멤버들 얼굴을 못 보는 게 진짜 너무나 아쉽죠. 아마 쟤들은 지금쯤 방구석에서 뱃살 깔고 누워서 피프티 관련 소식들에 비추나 누르고 다닐 것 같은데 소송 준비는 잘하고 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왠지 쟤네들 곧 개인 방송에서 볼 것 같다.